네. 꽃샘 추위가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한 주말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4년 만에 다시 열린 마라톤 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땀을 흘렸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주말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시민 마라토너들이 앞다퉈 달려갑니다. 광화문 광장을 출발한 12,000명의 참가자들은 상암 월드컵 공원까지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 21.09km를 내달렸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부터 중단됐던 서울 하프 마라톤 대회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녹차로 유명한 전남 보성에선 세계 각국의 차를 소개하는 엑스포가 열려 인산 인해를 이뤘고 푸릇푸릇하니까 녹차랑 이렇게 너무 예뻐서 그리고 차도 저희 되게 마셨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백만 송이의 튤립과 수국이 만발한 고향 꽃 박람회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순찰 대원으로 선발된 700마리의 반려견들도 출범식을 갖고 공원 순찰에 나섰습니다.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순찰견들은 지역 치안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네 지킴이로 활약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공항과 기차역도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